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정주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호를 먼저 같이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뒤에 삼창해 주십시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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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바다 끼지 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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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죄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하라! 명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라.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아니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촉구 촛불 집회에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홍보 본부장 국회의원 유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 일기예보에는 이렇게 많이 비가 내린다는 말이 없었는데 하늘도 우리 마음처럼 울분이 터지나 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기어이 바다에 투기하겠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일본 정부의 항의는커녕 방관하고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자시할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대한 원전 오염수 테러를 막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26일까지 1차 100시간 긴급 행동에 돌입합니다. 국민 안전과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 전당적인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2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뜻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서명 운동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서명해 주십시오. 오늘 촛불 집회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맞겠습니다. 민주당이 맞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호 제창해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철회하라! 생명의 바다 죽이지 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철회하라!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죄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라.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아니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켜내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요. 잠시만요. 네. 네, 감사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총괄 대책위원회 위성곤 집행위원장님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현황 및 대책위 대응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의 국회의원 이성곤 의원입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촛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촛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촛불 없어요?
예. 그간 대책위 활동 경과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는 7월 14일 우원식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총괄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시켰고 5대 본부 17개 시도당 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전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서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대책위는 17개 시도당 대책위 발대식과 당원 교육, 홍보 차량 전국 운행, 카드 뉴스 및 영상 배포 등을 통해서 대국민 선전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야사당과 시민사회와 연대를 통해 187만 명의 국민 서명운동을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를 제출해서 실행해 왔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반대도 불구하고 당장 내일부터 매일 100만 톤씩 30년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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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인류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본의 천인 공노할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처리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대응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까지 1차 100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어제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 오늘 국회 촛불집회에 이어 8월 25일 금요일에는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대규모 행진을 통해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국민적 분노를 알리겠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16시에 오염수 투기 철회 범국민 결의대회를 통해서 오염수 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협력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겠습니다. 비상행동 기간 동안 전 지역에 별로 매일 출퇴근 피켓 시위, 유엔 인권위원회 진정단 모집 독려 등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요구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이 비상 상황에 있습니다. 바다는 핵실의 이장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상 민주당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위성권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동해가 일본해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도 언젠가는 애국가를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되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일본의 요구에 이렇게 맥없이 끌려가는 것은 물론 일본의 이 무도한 폐악질을 도와주고 지원한다면은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은 암울한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막아야겠지요.
대통령의 직무가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대한민국의 영토, 대한민국의 바다를 핵 오염수로 오염시키겠다는 데 대해 왜 정부는 이렇게 일본에 우호적인 것입니까? 보도를 보니까 일본 핵 오염수 아무 문제 없다, 이런 홍보물을 청와대 예산으로 만들었다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그 보도를 보고 나서 정부의 한 부처가 과잉 충성하느라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아니 용산 예산으로 그 홍보물, 일본을 편드는 아무 문제 없다는 해괴한 홍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의 폭주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일본의 해양 투기는 주변국의 이해는 물론이고 자국 국민의 동의조차 얻지 못한 결정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 규탄합니다.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으로 몰고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던 마지막 기회, 한미일 정상회의조차 버렸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일본을 편드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핵 오염수 방출로 우리 어민들이, 우리 상인들이, 우리의 해녀들이, 우리의 산업이 위협받게 됐습니다. 일본의 이 무도한 세계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국토를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류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 끝까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네! 정부와 대통령과 여당이 이 책무를 저버리더라도 우리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당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강호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네, 조용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비가 와도 이겨낼 수 있죠? 예! 바람 불어도 이겨낼 수 있죠? 예! 비가 와서 좀 불편합니까? 아니요! 네, 우리의 의지가 비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의지가 일본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일본이 100년 전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역사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을 침략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반드시 함께 해내겠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까? 일본! 따가라 했습니다. 일본 정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해온 도쿄전력, 오로지 그 두 기관 빼고는 어느 누구도 이 반문명적이고 환경파괴적이고 반인류적인 이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한국 정부의 승인으로, 사실상 양보로 대단한 환경재앙, 미래의 우리 세대를 위협할 환경재앙의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무조정실은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방류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지하거나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앞뒤가 다른 얘기를 대한민국 정부가 눈뜨고 멀쩡한 정신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버스가 지난 뒤에 손을 흔드는 것과 같은 정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이 행위를 사실상 찬성하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이 해롭지 않다고,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국민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이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서 반드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본에 대해서 역사에 고발하고 그 행위를 반드시 철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낼 수 있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의지와 결의로 일본의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이고 환경파괴적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철회시킵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강호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반인류적인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다음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님의 연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35년이 됐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 극적으로 완전히 바꾼 지는 20년이 됐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은 제가 민주당의 오염수 특위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부 인사로서 대표적으로 오늘 바로 오늘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런 자리에 섰습니다. 8월 20일이었습니다. 바로 3일 전인데요. 일본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치다 존니는 갑자기 24일 방류라는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 보도라는 것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연대하여서 일본의 해양 방류가 아니라 오염수는 중기로 만들어서 대기에 내보내는 것이 주변 국가에 많은 해가 가지 않는 합리적인 방법이니까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지난해부터 중국은 계속 주장해왔고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도 그러한 상세한 보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0일 중국은 다시 한번 20개 사항에 달하는 질문장을 일본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도 일본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월 20일, 3일 전에 이 내용이 조금씩 보도가 되어가지고 거의 모든 언론사가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기로 만들어서 대기에 오염수를 증발시켜서 내보내는 방법은 일본에는 조금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해양 방류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라는 면에서 일본은 2014년에 그 시점에서 그러한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을 포기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이것을 포기한 일본은 지금 세계적으로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연대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논쟁이 되지 않도록 일본 안에서도 반대가 더 많아지기 이전에 빨리 방류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후쿠시마 어민들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다 존니가 며칠 전에 후쿠시마 어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24일에 방류한다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쿄에 돌아가서 치다가 강요회의를 열으면서 갑자기 24일이라는 것을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들은 후쿠시마 어민 비롯한 관계자들은 분노에 지금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히 국민들을 의로하는 행위이고 굉장히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치다 존니가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굉장히 지금 어민들이 화가 나 있고 이것은 어민을 비롯한 후쿠시마 또 주변 미야기현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미야기현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반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도 그것을 단합하는 어민 단합 그리고 일본 국민 단합의
그러한 행태가 현재 일본 정부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을 단합하는 행위에 우리 윤석열 정권이 합류하여서 협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옛날 같으면 일본 내에서 에도 시대라는 사무라이 시대에 갔으면 농민들이 그러한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통기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어민들은 통기를 일으키기 직전인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민을 다른 나라 정권이 단합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하는 정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주장한다고 하면 모든 나라의 인권을 지켜야 되고 일본 어민들의 그러한 권리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국민을 단합하는 치다 정권에 협력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을 연소하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사카 유지 교수님, 침묵하지 않고 진실한 외침에 연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원회 우원식 상임위원장님의 규탄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내일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원전 오염수 방류 꼭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하나 외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즉각 처리하라! 호사카 유지 교수를 모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총괄대책위원회는 원전 마피아를 제외한 우리나라 원전 전문가, 국제법 전문가를 모두 모셨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괴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과학자들이 모여서 정리한 우리의 과학, 그것이야말로 진짜 과학이고 우리 과학을 괴담이라고 외치는 정부 여당의 그 과학, 그 괴담이야말로 진짜 괴담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정말 나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나라, 그 일본은 역사에 반드시 참 나쁜 나라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일본 국내의 반대 여론과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그런 여론을 무시한 명분 없는 범죄 행위를 일본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인류의 공유지인 바다를 훼손하는 국제사회의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도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을 방류하는 방사능 위험의 속성을 무시한 일본의 처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오염된 바다가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어떤 피해가 줄지 30년 후, 40년 후에
대한민국에 어떤 피해를 줄지 다 알지 못합니다. 과학은 안전이 입증되지 않으면 과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과학은 안전이 입증되지 않으면 중단시키는 것이 과학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 가습기 살균제 교훈이 바로 그 교훈입니다. 저는 어제 일본 대사관을 갔습니다. 국민의 뜻이 모인 결의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대사관을 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사관에 전달하러 국회의원들이 가는 길을 우리 경찰이 막았습니다. 폭우 속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경찰이 막는 그 모습, 가슴이 찢어지게 비통하고 아픔을 느꼈습니다. 2023년 서울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국민의 뜻을 담은 국민의 뜻을 국민의 대표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에 전하겠다는데, 일본 경찰도 아닌 대한민국이 경찰을, 경찰이 맡고 있는 이 현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총독부가 아닙니다. 대다수 국민의 뜻도 무시하고, 그리고 국익이, 그 과정에서 무슨 국익이 있는지 설명하지도 않고 이렇게 일본 뜻대로, 일본 뜻을 쫓아가는 윤석열 정부, 역사에서는 멍청한 정부, 바보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의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촛불은 더불어민주당의 비상행동과 국민들의 분노를 알라는 그런 촛불입니다. 민주당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강행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막아내겠다, 중단시키겠다 하는 의지를 담은 바로 그 촛불이라, 그 촛불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는데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의는 늘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가 왜 승리하냐면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싸움을 그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방류 중단할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합니다. 이 폐해의 시기에도 우리가 정의를 내려놓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뜻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는, 역사는 정의롭고 늘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그 진리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이 퇴행을 뚫고 반드시 다시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일하는 만큼 제대로 된 대가를 받는
그런 대한민국, 일본에게 휘둘리지 않는, 절대로 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앞에 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원식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내일 모레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광화문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이 잘못된 태도를 바꿔내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우리 국민의 뜻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행진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십시다. 다 참여할 수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세대가 공유하는 바다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의를 담은 대국민 호소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낭독은 서울시의회 박강산 청년의원, 경기도의회 이자형 청년의원이 해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원 이자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박강산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습니다. 지난 6월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가 넘는 우럭이 잡혔습니다. 바다의 방사성 핵종이 축적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다핵종 제거 설비에서 걸러진 오염수에서 6개 핵종이 배출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해양 투기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의 범죄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투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를 결정하자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정부가 투기에 찬성한 건 아니라는 어이없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국제환경단체들은 일본의 오염수 투기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과 한국 정부의 방조가 낳은 합작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향후 30년 이상 오염수가 투기되면 방사성 핵종은 해저와 해양 수산물에 축적이 되어 매우 긴 시간 동안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바다를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포기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집어삼킨 어리석은 어른들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 정부의 폭거와 윤석열 정부의 무지몽매함을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의 오염수 투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일본 정부는 육지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배출하기 때문에 투기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폐기물 해양 배출을 규제하는 런던 협약에 따르면 그 밖에 해양 구조물에서 배출하는 것도 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런던 협약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하십시오. 더 나아가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십시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우리들의 중지를 모은다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투쟁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우리가 반드시 대한민국의 바다, 우리의 미래를 지켜내겠습니다. 일본의 간악한 폭력에 맞서 싸우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지로부터 국민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광화문과 용산까지 행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모레 광화문과 용산까지 행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전할 예정입니다. 오는 토요일 26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런던 협약총회 대응을 통해 일본과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려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 정치인들과도 연대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손을 맞잡을 때입니다. 나무가 더불어 숲을 이루듯 우리 모두가 더불어 대한민국의 바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됩시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일동. 와! 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호소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바다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연결하고 세대를 연결하고 시대를 연결하고 세계를 연결하는 바다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젊은 청년 의원들이 국민들께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촛불 카드 섹션이 있습니다. 우선 참석자 모두 촛불을 꺼주십시오. 모두 촛불을 꺼주십시오. 네. 제가 셋을 세면 사전에 준비된 대로 지정된 스탑 인원들은 촛불을 다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스탑 인원들이 촛불을 다시 켜주시면 됩니다. 3, 2, 1! 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스탑! 생명의 바다를 죽이지 마라! 인류 역사에 다시 없는 국제 범죄를 저지르는 일본 정부와 이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게 전하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입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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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바다 죽이지 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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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총리, 윤석열 대통령 즉각 사죄하고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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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라!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아니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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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다시 촛불을 모두 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결의를 다지는 도보 행진이 있겠는데요. 도보 행진은 이수진 연대사업본부장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주 우리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홍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촉구 촛불 집회 도보 행진 사회를 맡은
저는 연대사업본부장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도보인지는 경내 잔디마당 한 바퀴를 돌면서 우리의 저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보인지는 정면에 보이는 국기 계양대 쪽으로 현수막이 이동할 것입니다. 현수막이 이동하면